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그첫 시간 매크로의 활용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매크로는 엑셀에서 우리가 그 의미는 알고 오셨죠? 커다란 의미, 빅 라지의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엑셀에서는 기본 매크로 함수가 없죠. 그렇죠? 기록을 하는 개념이지만 엑세스에서는 매크로 함수라는 게 제공이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차이점 좀 조심하시고요. 자, 엑셀은 기록되는 매크로지만 엑세스는 매크로 함수에 의해서 가는 거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매크로는 여러 개의 명령문을 하나로 묶어서 일련의 절차를 미리 정의하는 기능이다. 됐죠? 아울러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엑셀의 매크로와 같은 맥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작업 순으로 묶어 하나의 명령으로 저장할 수 있으므로 반복 작업 쉽게 할수 있다. 자동화 작업 같은 의미고, 폼 열기나 보고서 인쇄와 같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매크로로 함수 집합이 된다라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컨트롤의 이벤트에 연결해서 사용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열면 매크로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고 싶을 때 매크로 이름은 auto exec automatic의 auto automation 자동이고 exec execution 실행의 의미죠. 자동 실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auto exec로 설정해 주면 된다.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엑셀은 매크로 기록 기능이 지원되지만, 엑셀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엑셀은 매크로 기록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 차이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백문이 불여일 겸 우리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만들 매크로는요, 어떤 매크로냐면, 일단 매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기 탭, 바로 이 부분이죠? 만들기 탭에 기타에 바로 매크로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 남은 매크로인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매크로는 삑 하는 경고음하고 그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뿌려주는 경고음이 나고 메시지 박스를 뿌려주는 그런 매크로 함수를 갖다가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서 지금 만들기에서 매크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매크로를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크로 함수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삑 선택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메시지 박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고음과 메시지 상자 나타내기, 자, 디자인 보기, 자, 뒤에 건 닫고요. 저장하지 않고, 자, 요거 이제 설명에다 경고음이 난다. 그다음에 메시지 박스가 나타난다. 그죠? 그 박스가 그 상자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설명문은 그냥 설명을 위한 주석문이에요. 그래서 삑 소리 나고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면서 그 뭐라고 나타내냐면 바로 이제 밑에 여기 있죠. 삑이라는 거는 별다른 함수가 없어요.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메시지 박스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컴퓨터 활용 능력 매크로라고 뿌릴 거고 경고음 줄 거고요. 종류는 정보고 그다음에 제목은 매크로를 배우자예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얘를 실행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매크로를 배우자 바로 이 부분이죠. 제목에 해당되는 매크로를 배우자는 여기에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메시지 컴퓨터 활용 능력 매크로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종류는 정보 인포메이션 예죠? 경고음 방금 전에 울렸었어요. 예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매크로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에는 매크로 그룹 만들기 가겠습니다. 자, 매크로 그룹이라는 건 이제 매크로가 여러 개 이제 짬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단일 매크로를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게 바로 매크로 그룹이에요. 그룹 개념. 자, 얘도 마찬가지죠. 그 얘는 이제 매크로 들어가신 다음에 디자인 탭이 있어요. 거기서 표시 숨기기 그룹 가면 이제 매크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매크로 이름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얘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 매크로 시스템 미리 해놓은 거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자, 여기죠. 지금 여기 보면 매크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크로 이름을 갖다가 선택해서 나오게 한 다음에
자, 얘는 일단 메시지 박스를 뿌려줘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뿌려주는데 고객 연락처 폼을 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고음 주고 종류는 경고, 그 다음에 고객 연락처 폼 열기 제목은, 그 다음 메시지 박스 보여주면서 오픈 폼, 폼을 열어요 진짜로 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크로는 뭐냐면 고객 연락처 테이블을 열어요. 이건 오픈 테이블이요. 됐죠? 폼을 여는 거 오픈 폼, 테이블 여는 거 오픈 테이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만들어 놨어요. 됐죠?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은 고객 연락처 폼, 그 다음에 고객 연락처 테이블 열기, 폼 열기, 테이블 열기,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행을 누르게 되면, 자, 고객 연락처 폼을 열기 합니다 떴어요. 그죠? 확인 누르면 고객 연락처 폼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거고, 그 다음에 고객 연락처 테이블 열기,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시면 매크로 실행이 있거든요. 매크로 실행, 매크로 실행을 누르게 되면 밑으로 좀 내려오면 방금 전에 그룹 매크로 실습점 고객 연락처 테이블 열기, 자, 이름이 이렇게 지정돼요. 그룹 매크로 실습점 고객 연락처 폼 열기. 자, 테이블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테이블이 이렇게 열리죠. 또 갈까요? 이번에는 폼을 열겠습니다. 폼 열기 확인, 폼을 열겠습니까? 얘는 한번 메시지 박스에서 걸러줬었어요. 이렇게 폼이 열린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바로 그룹 매크로 그룹 만들기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매크로 그룹의 매크로는 매크로 그룹 이름 점 매크로 이름 형식으로 저장된다. 이것도 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좀 잘 알고 가시고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 조건이 입력된 매크로 만들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강의해 드리니까요. 자, 조건이 입력된 매크로 같은 경우는 좀 아실 게 있어요. 조건 매크로 함수는 특정한 조건이 참일 때만 매크로 함수를 실행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은 예 아니요, 참 거짓, 이건 뭐 조건이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거고, 또 매크로 실행 시 조건이 참이게 되면 해당 행의 매크로 함수, 그죠? 그 다음에 조건열의 생략부호 점점점 표시된 매크로 함수, 그 다음에 조건열이 비어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매크로 함수 순으로 실행이 돼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거짓일 경우 조건열이 비어있는 매크로 함수나 다른 조건이 있는 매크로 함수로 이동한다.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됐죠? 자, 이것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 매크로 실습 디자인 보기 열고요. 자, 바로 여기에요. 이제 조건, 조건이 뭐냐면 좀 길게 가겠습니다. 더 가야 되겠죠? 메시지 박스인데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콤마 1는 1. 만약에 확인하겠다 그러면 참이죠. 그러면 그 행 오픈 테이블, 테이블을 열어요. 그죠?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뿌려줍니다. 메시지 박스 뭐라고 뿌려주냐면요,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경고음은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종류는 정보, I information. 그 다음에 조건에 참이에요, 제목은.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열어주죠. 테이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매크로 정지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작업을 종료합니다.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게 되면 오픈 테이블을 해요. 확인. 자, 오픈 테이블. 테이블 열었죠? 테이블 내용을 확인하세요. 확인. 그럼 끝이에요. 됐나요? 바로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다라는 거죠. 자, 얘도 닫고 다시 한번 조건 매크로 실습 디자인 보기 됐죠? 그 다음에 실행 확인하시겠습니까? 취소. 그러면 작업을 종료합니다. 확인. 바로 작업을 종료합니다. 그죠? 거짓이니까 일로 왔단 얘기죠. 이게 바로 조건 매크로예요. 자, 그래서 매크로는 우리 엑셀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다른 점 좀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매크로 실행 이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